아유, 살살 좀.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연습도 제대로 안 됐구만. 뭐래? 영진 설비 돈 갖다 주기. 박철. 막힌 하수도 뚫은 노임 4만 원을 들고 영진 설비 다녀오라는 아내의 심부름으로 두 번이나 길을 나섰다. 자전거를 타고 삼거리를 지나는데 굵은 비가 내려 럭키슈퍼 앞에 섰다가 후두둑 비를 피하다가 그대로 앉아 병맥주를 마셨다. 멀리 쑥국새처럼 비는 그치지 않고 나는 벌컥벌컥 술을 마셨다. 다시 한번 자전거를 타고 영진 설비에 가다가 화원 앞을 지나다가 문 밖 덩그마니 홀로 섰는 자스민 한 그루를 샀다. 내 마음에 심은 향기 나는 나무 한 그루. 아니 도대체 지금 어? 며칠째야 며칠째. 마침내 영진 설비 아저씨가 찾아오고 거친 몇 마디가 아내 앞에 쏟아지고 아내는 돌아서 나를 바라봤다. 그냥 나는 웃었고 아내의 손을 잡고 섰는 아이의 고운 눈썹을 보았다. 어느 한쪽 아직 뚫지 못한 그 무엇이 있기에 오늘도 숲속 깊은 곳에서 쑥국새는 울고 비는 내리고 홀로 향기 잃은 나무 한 그루 문 밖에 섰나.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는 숙제를 하고 내겐 아직 멀고 먼 영진 설비 돈 갖다 주기.